꿈에서 아, 꿈이 아니지. 누워있는데, 아, 누가 내 손을 잡는 거야. 너무, 아, 너무 생생해. 누가 내 손을 잡는 거야. 내가 손을 겹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누군가, 그내 손과 손 사이에, 손이 하나 들어간 걸 내가 느낀, 아직도 생생한 게, 손 모양이랑 그, 손 느낌까지 너무, 그 손, 그니까 내가 손바닥 위에 어떤 사람 손이 있고, 그 위에 내 손이 있었는데, 아니요, 남자 손이었어요. 이게, 근데 거기까진 안 무서웠어. 거기까지는 안 무서웠고, 그 약간 촉감이랑 그런 게다 느껴졌거든요? 진짜 거기까지는 안 무서웠어. 그래서 아, 이게 뭐 그냥 가위구나. 내가 많이 외로운가? 이러고. 아, 일어나야지 했는데 내 손을 안 놓는 거야. 난 꿈에서 깼어, 이미. 눈을 뜨고 제가 연예인으로 살아남는 법, 그거를,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는 법을 켜놓고 잠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흘러가는 게 보여, 막. 근데 손이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근데 졸려, 너무 졸려, 막. 그래서 억지로 막.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위로 뻗었어. 위로 뻗은 게 아니라 위로 올렸어, 손바닥을. 그래도 안 놓아. 안떼 손을. 그래서 억지로, 몰라, 그 꿈에 이게, 아, 내가 지금 아직 잠덜 깼구나, 덜 깼구나, 억지로 깨려고 딱 깨니까, 딱 깨지더라. 너무 무서웠어. 진짜. 반수명 상태였어,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 침 정리 금방 했어요, 생각보다. 1시 정도에 잠들었는데, 오늘 한 11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오래 자서. 일어나서. 아, 아니다. 한 2시에서 10시까지 잤다. 오래 잔 거죠,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술 때문에 저술안 먹었어요. 계속 한 분이 술 때문이야, 뭐. 술을 줄여, 막 이러는데 저술안 먹었습니다. 일본에서 저술안 많이 안 먹었어요. 네. 아, 근데 너무 무서웠어, 진짜. 맞아요. 아, 필요하지가 않는데. 왜지? 아, 근데 웃겼다. 반대로 술을 좀 마시고 자. 그래 볼까? 술을 좀 마시고 자 볼까? 그러면 좀 괜찮으려나? 왜 기승전 술이냐고요? 저 기승전 술 아니었어요. 아니, 잠이 안올것 같아. 큰일 났어. 일단 그것 때문에도 안 오고,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어가지고 안올것 같아. 오늘 점심 먹고 자고, 아, 아침 먹고 자고,
점심에 일어나서 뭐, 아이스크림 세 개랑 그 코스트코 팝콘 아세요? 그거 튀겨서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김치볶음밥 만들었고 지금 다시 누운 거예요. 밖에 진짜 쓰레기 버리러 한번 나갔거든요. 분리수거 알아? 와, 미쳤던데 바람이? 롱패딩 사야 될것 같아. 저 롱패딩을 다 태워먹어가지고 롱패딩이 없어요. 롱패딩 오늘 하나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그치, 롱패딩을 진짜 많이 잘 태워먹는 것 같아. 난로 앞에 있어도 내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잖아. 냄새 나기 전까지는 알죠? 맞아, 촬영하다 보면 잘 타더라고요. 그냥 난로에 잠깐 올려놔도 타고. 의자에 잠깐 앉아있는데 난로 옆에 앉아있으니까 추우니까 그래도 타고. 맞아, 롱패딩은 바닥 쓸고 있어도 모르는데 웃겨. 사실 타서 구멍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롱패딩은 너무 오래 입었어. 아시죠? 제디다스. 그래서 좀제 것도 심지어 흰색이잖아요. 때가 많이 탔어. 드라이를 맡겨도 때가 많이 타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도래. 왜냐면 그게 예뻤어. 핏도 예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디다스를 많이 안 입잖아. 내가. 요즘 난 나이키도 너무 좋아. 하지만, 다 좋아. 모든 게. 요즘엔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아, 몸이 너무 건조해서 간지러워. 뭔지 아시죠? 큰일이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로션 많이 바르세요, 여러분. 바디 로션. 갑자기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감사하게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그 사이에 세명더 들어오셨어요. 한명 나가셨어요. 중계합니다. 누구야? 들어와. 오, 두명더 들어오셨고요. 지금 난리 납니다. 왔다 갔다. 한명 나갔고요. 왜 나가는 거야?
한번 봤으면 끝까지 봐주셔야죠. 왜 나가시는 거죠? 나가지 마. 아, 나도 하트 어떻게 눌러, 이거? 하트. 나는 누르는 게 없네. 축구 중계보다 흥미진진해. 축구야? 저 내일 약속 없어요. 축구 집에서 봐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뭔가에서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고민 중. 누구인가? 누가 방을 나가는 소리를 냈어? 라고 하시네요. 내일도 SBS죠. 이모티콘 보내면 된다고? 나는 근데 이건데? 하트 괜찮은데? 축구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우루과이랑 가나랑 할때 우루과이 팀이 이겨주면 경우의 수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3명 들어왔어. 제발 이겨라. 경우에서 너무 빡세다고?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갖고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야? 또 다네요. 에이, 저분. 왜 그러세요? 한국은 무조건 이고 우루과이가 1대0으로 이기면 된다고요? 한국 말하는 거죠? 응.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잘 뛰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2002년 때처럼 1대0 승리, 맞아요. 좋겠다. 그 뭐지? 아, 까먹었다.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데. 카타르 양 개수 50% 감소를 느껴. 아, 티코 먹고 싶다, 티코. 갑자기 아이스크림 티코 알죠?
왜 갑자기 먹고 싶냐? 참아야지. 못 찾겠지. 좀 더워요, 더워요. 왜냐면 전기장판이 너무 따시거든요. 코 잘못 먹으면 겉에 초코만 한 번에? 그뭔 말이지? 녹아서? 녹기 전에 먹어야죠. 녹기 전에 먹어야 돼요, 녹기 전에. 자. 귤도 먹고 싶다, 귤. 저 요즘 토마토, 그 약간,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빠진 거? 아, 일본의 바닐라 맛 요거트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랑, 스테비아 토마토. 그리고 석류 주스. 석류 착즙 주스. 100% 착즙. 그 정도 요즘에 나 아까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 바삭한 돈가스. 갑자기 돈가스가 먹고 싶네. 아니, 한국식 돈가스. 저녁 먹을게요. 아니에요, 살쪄요. 쉬는 날에 먹읍시다 하고 먹으면 안 돼. 나 진짜 운동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살쪄. 너무 추워서 운동 못 가겠어. 나 너무 추워서 어디 못 나가겠어. 아까 나 잠깐 나갔다가 진짜 하체가 얼어버릴 뻔했어요. 아니, 집에 괜히 보냈어, 롱패딩을. 그거 그냥 그 찢어진 거 입을 걸. 아, 어딜 못 나가. 마트를 가고 싶은데도 마트도 못 가고. 괜찮아, 지혜가 1kg 늘어나는 거잖아. 아니야, 나 근데 지금 배불러. 그럼 지금 제일 따뜻한 외투가 어제 입은 코트야? 아니, 나 패딩 있지, 쇼 패딩. 짧은 거. 꽤 긴 바지 안 입고 다녀요, 저. 집에서 뭐, 잘 때나, 그럴 때는. 수면 바지 두꺼운 거나 긴옷 안에 든 잠옷 입고 자는데 밖에 나갈 때는 긴옷 바지를 잘안 입는 것 같은데.
어제 생각하는 거 들어보니 다시 쇼패딩 유행이라고 하던데라고 하는데. 응? 쇼패딩, 아, 뭐 유행이고 뭐고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추위에서는. 사실. 추울 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유행이고 나발이고 춥다. 맞아. 딱 그거예요. 유행이고 나발이고 추워요. 저희 엄마가 머뿌리 널어 죽는다 했어요. 오, 지금 70명 넘었고요. 진동. 엄마들은 다 똑같이 말해, 웃겨래. 맞아, 맞아. 얼죽코는 아니구나.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그날에는 맞아요. 그날에 너 가사 예쁘죠? 그날에 너 가사를 한번 봐볼까? 자, 우리 가사 토크를 해볼까요? 재밌겠다. 따가세요도 좋다고? 그날에 너부터 할게요. 자, 하루 종일 울었대요. 이별한 날. 두 눈이 다 퉁퉁 부을 만큼. 여러분, 두 눈이 다 퉁퉁 부을 만큼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별에서? 전 있어요. 어렸을 적. 생각하면 왜 울었을까? 아, 이별해본 적이 없어서가 뭐야? 나 진짜 풋풋했던 시절. 약간 저희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그앤 내가 미웠대요. 며칠들 다 그리 지냈. 근데 이게 여기에 그앤 내가가 어이거든요? 그 애는 네가 미웠대요 그러잖아 이게. 며칠을 다 그리 지냈더래요. 이게 뭔 얘기지? 아, 그러니까 내가 너가 미웠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 애가 그거잖아. 옛날 옛적에 하루 종일 운 사람이 있었대. 이별을 해가지고. 아, 이별을 해서 하루 종일 운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그 남자가 미웠대. 며칠을 그렇게 울었대 이거구나. 어, 그 맞네 맞네. 내 감정은 그러니까 3인칭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럴 거란 예고 한마디 없이 안 온다고? 오, 맞아, 맞아. 이제 네가 믿지가 않은 걸. 어, 맞아요. 코끝에선 화, 입안에선 후. 때론 달콤하게, 때론 시큰하게. 아, 이거 좀 솔직히 이렇게 쿨하게 화, 후 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진짜
위에 가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잊혀지는 거지. 나너다 잊혔어. 잊었어. 콕막 때론 뭐 달콤하고 시크하게 널 잊어줄게 이거잖아. 갑 이런다고? 그냥 생 아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여튼 그렇대요. 다 이거 또 약간 좀 모순인 게 아른 기억 그날에 네가 내한 다 잊었다며. 에이 이거 모순이야 약간. 왜냐면 가사는 너무 예쁜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잊었는데 이런 가사가 왜 나와? 그치? 잊었는데 이런 가사를 쓰면 안 되지. 아니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오면 안 되지. 가사는 너무 예쁜데 가사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쓰셨어요. 근데 약간 이게 한 소설의 내용이라면? 아니 작사가 오열이 아니라 작사가님은 너무 잘했죠. 작사가님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 쓰셨는데 이게 현실에는 있을 수 없어. 아 1절만 부르고 무대 내려갈 순 없잖아. 그네 그러네. 아 그러네. 가사에 잊었다는 얘기가 없구나. 아물었다고 했지. 아, 그러네. 아, 뭐야. 역시 티래. MBTI 믿기 싫은데 참 지혜는. 아, 너무 웃기네. 자, 이거, 아까 뭐 해달라고 찾아가세요?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처음이네요. 네가 좋아. 쉽게 말해도 지금 내 맘조차 가볍단 건 아니야. 맞아, 이거는 맞는 말이야. 누굴 좋아한다는 걸 쉽게 말해도 지금 내 맘조차 가볍단 건 아니야.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을 절대 잘안 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말을 안 해본 사람은 뭐 좋아해, 사랑해 이게 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용기 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대충 말해요. 그니까 뭔 말인지 알죠?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약간 좀 되게 사랑해. 좋아해. 대충 말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감정 없이. 근데 그거 진짜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진짜 용기 내는 건데, 아, 너 진짜 막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 이 가사처럼 가볍단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물일 거야. 내 말에 달았던 꼬리표의 크기야. 적혀진 이름. 이게 뭔 뜻이지? 적혀진 이름. 사실 뭔 뜻인지 모르겠어. 제가 해석을 잘 못해요. 모를 거야. 내 말에 달았던 꼬리표. 달았던 꼬리표. 내 말에 달았던 꼬리표와 적혀진 이름? 왜 뭐지? 꼬리표의 크기가 뭐예요? 댓글 좋아요?
아, 댓글 좋아요. 아, 소름이다. 이거 진짜 그건가 봐요. 그거 뜨잖아, 댓글 달면. 꼬리표에 이름이랑. 와, 소름이다.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말,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새롭지 않아. 그다음에. 예쁘게 눌러 쓴 글씨는 친구 이상을 분명히 말하잖아. 아, 댓글을 좀 서윗하게 썼나 보다, 서윗하게. 날 찾아가 오늘은 가득 쌓인 고백들을.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팬들이 사이코 배틀을 날 찾아가 오늘은 가득 쌓인 고백들을 두통받질 않았어 초라한 너의 진심을 닿질 않아서 초라한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 근데 이거 가사는 좀 어렵다 내가 해석하기 딱 찾아가세요가 나오네 소름 나는 아까 이별 챕터원이 그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근데 너무 슬퍼.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구루사구? 꽃잠? 좀 예쁜 그러니까 좀 사랑하는 가수 없나요, 저희는? 안녕, 내 최애곡은 안녕인데, 안녕? 뭐 해야지? 뭐가 있을까? 잠깐만. 생각 중이야. 미묘 미묘해.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헐, 지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나오네. 저를 여기 나오고 있었나? 딱 쳤는데 예쁜 저의 어릴 때 모습이 나오네요. 이걸 해볼게요. 아직도 펼쳐보면 웃음이 나와. 꽃게 접어둔 첫날의 추억 감자. 아직도 펼쳐보면 웃음이 나오네. 곱게 접어둔 첫날의 추억 한 장. 이거 슬픈 노래죠? 옛날에 봤던 사진. 아직 안 잊었겠지, 그지? 아직 안 잊었으니까 펼쳐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 거지. 그럴 수 있구나. 저는. 그렇구나. 어쩌면 나도 기억하고 있을까? 풋풋했었던 그대와 나. 어쩌면 너도 기억하고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은 해요. 옛날 사진들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얘네들은 같이 찍은 친구들 사진을 봐도 얘네들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원래 사진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 사진이 하지 않아요? 그대와 나 스친 두 손을 잡을까 말까 내내 꿈 속에 있던 너의 손. 이게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손을 잡을까 말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저도 약간 먼저 손잡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고민하지 않나요, 다들? 괜히 궁금해, 그때의 네 눈에 비치던 나도 참 예뻤을까? 이건 당연한 것 같아. 궁금해, 그때. 그러니까 이거네? 사진 봤는데 내가 너무 예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참 예뻤을까? 나는이 아니라 나도잖아. 이거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썼네요. 자, 이게 주인, 여기서 1인칭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상대편 기억이 예뻤을까인데 여기서 나는 참이 아니라 나도 참 예뻤을까. 그러니까 내가 볼땐내 눈에 비치는 나는 이쁜데 네 눈에 비치던 그지? 잊지 마 우리가 우리였던 나의 눈부심과 그날의 그림처럼 날아냈던 두 사람. 잊지 마. 너무 가사 너무 예쁘다. 우리가 우리였던 날의 눈부심과 두 사람. 그러니까 연인들이 헤어지고 그날 잊지 말라는. 왜?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다 잊는다. 자기가 더 먼저 잊는다. 그런 연인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 나중에 절대 우리가 만났던 걸 잊지 말자 했는데 꼭 잊는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너무 현실적이래. 그것이 인생. 맞아요. 갑자기 비참 감성이네요. 하지만 러블리즈였던 건 잊을 수 없죠. 여기는 두 사람이잖아. 러블리즈는 여덟 사람이고. 그린 우리가 우리였던 날의 눈부신가 그림처럼 날아있던 정말 꿈보다 꿈 같잖아 그 시절의 너나. 꿈 같겠지. 현실이 아니니까. 지금 1분 전도 꿈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꿈 같은 시간이잖아요.
봐, 이걸, 이런 말을 내가 잘 못한다니까. 어쨌든, 걱정 마. 우리 이른 계절이 슬프지 않도록. 그대를 조각조각 모아서 간직. 아, 팬들이 왜 이게 무섭다고 하는지 알겠다. 아, 무서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억의 조각이죠. 우릴 잃은 계절이 슬프지 않도록이래. 아, 이거 가사 진짜 슬프다. 우릴 잃은 계절이 슬프지 않도록이래. 이거는 진짜. 가사가 너무 슬프다. 자, 한 곡만 더 해볼까? 한 곡만 더 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데스티니? 궤도님이 한거 봤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했잖아. 알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좋다. 아쉬울 때. 다음에 또 이런 해석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급제바. 그래도 예쁜 가사 써준 덕에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작사가님들, 작곡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해석은 여러분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제가 한 해석이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사가님의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다 따로따로 있고 하다는 거 여러분 그 해석은 곡 정보를 통해 알아주세요. 각자 느끼는 게 정답이죠, 당연히. 여러분, 그럼 안녕. 오늘도 안녕히 주무십시오. 굿나잇.